청명한 하늘, 물결 위로 잘게 부서지는 햇살. 이 여름 더 아름다워진 한강에서 저와 드라이브 할래요? 여름, 드라이브, 음악, 그리고 적재입니다. 네. 저 잠시까지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에서. 어서 오세요. 차 좋아, 차 좋아. 형 노래 듣고 있었잖아요. 좋다. 좀 많이 들어줘. 우리 집 한강에 있잖아요. 뱀이가 엄청 많은 거야 지금. 줄져가지고 초콜릿 나눠주고 왔잖아. 형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그 버스킹 다녔던 때가 벌써 한 4년 전? 4년 전인가? 아휴, 그때가 젊었지. 그러니까. 노래 너무 좋더라. 그래? 응. 어때? 좋던데. 좋아? 응. 되게 청량한 맞아. 느낌? 형 근데 그 릴스 뭐라고 해야 돼? 쇼츠? 그 차를 진짜 타고 다니더라. 아, 우리 하고 다녀. 이게 다 프로모션이라고.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뭐야? 약간 이렇게 쳐다봐. 근데 나중에 즐기게 돼. 나중에 쳐다보면 창문을 한번 딱 내려가지고 한강에서 한번 들어주세요. 오늘 드라이브 코스가 이 한강 주변이에요. 이렇게. 아,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첫 촬영인데 나를 불러줘서 영광이에요. 아유, 나와줘서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이사님 따라오고 계시잖아. 어머, 우리 차 하필 한강에서 노래 나왔나 봐. 어, 돌아다니네. 어, 좋다. 랩핑비 얼마 들었어? 랩핑비가 비쌀 텐데. 랩핑비 아니야, 생각보다 얼마 안 들었어. 저거 랩핑할 때 한 100만 원 정도 했어. 어? 그러면은 가격 대비 광고 효과가 대단한 거다 저건. 그럼 특히 요즘처럼 바쁜 시즌에는 저거 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홍보가 됐다. 그죠? 너무 좋다. 프로모션 하면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지출이. 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장난으로 시작된 이야기에서 디벨롭 해보자. 사실 이거는 10cm 형한테 배운 거긴 해. 아. 그래요. 저 10cm 형 따라 했어요. 10cm 형한테 좋은 아이디어 얻어서. 보는 사람도 되게 즐겁고 재밌는 것 같아요. 운전은 자주 하나? 나 운전 많이 해요. 아, 많이 해요? 근데 운전할 때는 음악도 듣는데 라디오 많이 들어. 또 거기서 좋은 음악 알려주니까. 맞아. 이제부터는 카플리스트 들으면 되겠네. 카플리스트를 들어야지. 카플리스트가 진짜 찐이네. 그래서 이제 형의 플레이리스트가 궁금한 거지. 근데 사실 나 고백할 게 하나 있어. 네. 이 노래 중에 잘 모르는 노래도 있어. 그래요? 왜냐면 내가 한창 정말 열심히 들었던 노래들부터 최근에 아, 이 노래 내 플리의 저장 막 이런 노래들도 있고 최대한 그 좀 프레쉬한 노래들로 가져오려고 내가 나름 고른 거거든. 폴킴의 플레이리스트. 폴킴의 플레이리스트. 공개하나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나 골든의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인데 오, 영어로 비트, 적어야 돼. 비트가. 배고프다? 어. 아. 다 한국말이야. 무서워서 못 먹겠더라. 뭐라고? 좋아? 이모가 서비스 해줄 때 좋아. 아, 서비스 해줄 때 좋아? 메로나. 편의점. 봉봉이. 편의점. 좋다. 빙수 먹고 싶다. 치맥을 좋아하시는구나. 좋다. 에이. 맛있겠다. 아, 한국에서 활동하는 벨기에 출신 아티스트래. 나는 그래서 항상 고민했어. 이게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헷갈리는 거야. K-드라마에 반해서 한국어를 독학. 현재 대구에 거주 중이래. 아, 독학하셨다고? 이름이 공두나래. 공두나? 어, 이름 공두나님이야. 아, 넌나니까 두나야, 공두나. 괜찮다. 재밌다. R&B 스타일의 막 이런 느낌인데
가사가 너무 귀여우니까 재밌다. 도나 골든의 맛있겠다 했습니다. 두 번째 곡은 뭐죠? 이게 크리스 제임스. 크리스 제임스? Not angry. 좋다. 칠한데 아, 리듬도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질리지 않고 아. 신도 나고 신돈? 신이 나고 아 신도 신. 나고? 나 진짜 새로운 단어인 줄 알았어. 너 잠 안 잤니? 신돈하다. 어제 커피 마시고 잠 안 잤네 얘. 잠 얼마 못 자긴 했는데 신도 나네. 맞아 이런 게 더 신날 때가 있어요. 맞아 맞아. 내가 운전할 때 거의 한 세 번째로 나오는 음악인 것 같아. 두세 번째. I'm not angry anymore, just a little bit let down. I'm not angry anymore, just a little bit. 아, 이분이 그 BTS 노래의 작곡가로 참여하셨네요. Life Goes On. 이분이? 네. 거짓말. 정말? 네. 세상에. 나 듣는 기가 있나 봐. 폴 킹스. 아 그랬어? 오. 오, 두 번째 끝났다. 다음 곡 가나요? 다음 곡 갑니다. 아 약간 그 첫 번째 곡의 여파가 너무 커서 이런 비트에 한국말이 나올 것 같아 뭔가 자꾸 맛있겠다 이런 거 한국말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투어를 다니면서 정말 즉석 애드립으로 가사를 막 바꿔서 불렀어. 가사를 잊어버리시는 거 아닐까? 아니면 저는 자주 그러거든요. 난 항상. 난 항상. 올라가기 전에 제발 가사만 까먹지 말자. 근데 이분은 진짜 센스 있게 바꿔. 약간 지역 명칭 같은 것도 바꿔. 아 그런 식으로. 근데 이 노래 심지어 만들 때도 넌센스처럼 말이 안 되게 노래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노래가 이 노래래. 형 근데 되게 뭔가 그 끈적한 비트의 음악들을 거의 위주로 듣네요. 아 끈적해? 뭔가 끈적한데? 아 그래? 네, 약간 끈적한데요? 그러네 약간, 리듬이 약간 이런 지금도 비트가 약간 나 이런 그룹을 좋아하는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네. 어. 소울이 잘 어울려요 형이랑. 난 소울이 있어. 완전 있지. 이 노래는 문수진 지젤의 Only You. Only You 오리지널 버전. 그러네 나 끈적한 거 좋아하네. 끈적하다니까 지금도 끈적하잖아. 나 끈적한 거 좋아하는데 이 지젤이란 사람이 나의 대학교 후배야. 아 여기서 어떤 어느 분 목소리예요? 어 이다 지금? 어 이게 지젤이야. 코러스 파트? 어, 좀 더 얇은 목소리. 목소리 되게 좋으시다. 그니까 좋더라고. 이런 끈적한 노래 하고 싶은데 무대에서 이 노래를 무대에서 어떻게 부를지 내가 상상이 안 돼. 왜 어떨 약간 약간 섹시해야 될 것만 같잖아. 섹시하고 약간 리듬도 타고 약간 멋있어야 되는데 나 약간 나는 무대에서 팔을 한번 올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이게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사실 몇 센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나가는 거야.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초반에 정말 다행히도 초반에 막 형이랑 버스킹 하러 다니기도 하고 보면서 아 진짜 잘한다. 언니들 편하게 해준다. 아, 형님 좀 보고 배워야겠다. 좀 이렇게 카피도 좀 하고. 아 그랬어? 응. 그랬죠. 나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못 견디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런 끈적이는 가수들 공연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누가 있어요? 좀 눈여겨보는. 아 눈여겨보는? 그런 분들? 약간 이제 그런 거 봐야지. 크리스 브라운. 크리스 브라운. 많이 끈적이시죠. 아니면 좀 태닝을 해볼까? 코로나 때 너무 집에 있어서 하얘졌어. 아니 우리 조만간 저기 한강에서 돗자리 피고 태닝이나 할래? 그 수영복만 입고 기타 치는 적재를 보고 싶으시다면 한강으로 오세요. 나 이 노래 나 진짜 요즘에 많이 들어. 태양 같은 가수가 더 막 끈적끈적하고 R&B 소울 막 춤추고 섹시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맞아 맞아. 이 노래는 되게 그 옛날 유재하 시절 음악 같은 그런 느낌 있어. 어 그거를 뭐 그 생각 요즘 발라드로 만든 느낌. 그러네. 그래서 아 이게 어떤 느낌인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벌스가 딱 되게 딱 그 감성이야. 그리고 최근에 약간 다큐멘터리식으로 영상을 찍으셨어. 이 앨범 나오는 기념을 해서 친구분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노래 들려주고 그것도 되게 멋있더라고.
형도 좀 친구들 초대해서 음악도 듣고 해요? 친구가 없어. 적재야 놀러 올래? 내가 서울 사람이 아니니까 동네에 친구들 많아서 오랜 친구들 많아서 야 잠깐 그치. 야 잠깐 소주 한잔 할래?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 아 있죠. 근데 또 이제 또 서울이 크니까 누구 보려면 막 한 시간 걸리고 막 이러니까 막 쉽게 나오라고 말도 못 하겠고 그래서 결국에 나의 베스트 프렌드는 유튜브? 뭐 봐요? 유튜브는 재밌는 거 좀 있어요? 유튜브는 엄청 많이 봐. 나 혜주, 홍시 홍신님은 정말 요리 먹방 브이로그 유튜버인데 요리를 되게 못해. 고재미로 보는구나. 어, 약간 요리를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이 항상 근데 왜 맛이 없지? 항상 이렇게 아, 약간 인간적이구나. 어, 그래서 거기서 약간 반하는 것 같아. 맞아. 와, 형 진짜 엄청 이렇게 막 찾아서 보는구나. 그 나오는 거 기다렸다 딱 봐. 그리고 딱 그런 거 있잖아. 또 팬심이 생기면 조회수 올려줘야 돼. 초반에 내가 올려줘야 돼. 약간 이런 게 있어. 내가 보는 것들이 근데 약간 그런 브이로그 식이 많은 것 같아. 이제, 사람 냄새가 되게 그립다 그러나.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오히려 사람보다 요걸로 사람을 더 만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얘 창문 내려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이거 창문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야 돼? 여기 있죠, 형. 어머. 바람 좋다. 바다 가고 싶다. 이제 머리 망가지니까 올려줘. 나 이 노래 알아요. 이 노래 알아? 응.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야. 사라 강의 Some Eyes for Falling in Love. 아, 나 이분 너무 좋아. 지금 들으니까 약간 OST 같기도 하고. 형은 어떻게 알게 된 노래? 그런 거 많이 듣는 것 같아. 유튜브에서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놓은 채널들 많잖아. 많지. 뭐 오후에 커피 마시면서 듣기 좋은 거 이렇게 그쵸. 치면은 맞아. 나오잖아. 근데 이럴 때 음악을 잘 모아야 되는 게 나중에 내 거 플레이리스트를 틀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 내가 좋아요 누른 곡들만 딱 틀어줬을 때 너 되게 플레이리스트 좋다. 너 왜 이렇게 좋은 음악 많이 알아? 나 가수잖아. 이러기도 하고. 근데 형 진짜 플레이리스트 좋아요. 어. 너무 좋다. 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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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로살리아의 로살리아? 비스코치토. 이분이 무대가 진짜 멋있어. 춤을 진짜 잘 추고 표정이랑 이게 액팅이 장난 아니야. 틱톡 챌린지로도 되게 유명해. 챌린지? 어. 어떤 챌린지? 그 썩수를 지면서 약간 랄랄 알아? 아 그거구나. 그 저기 뭐야 같은 썩소 짓는 그 챌린지 그거 하시는 할 때 나오는 그 음악인가? 아닌가? 그 음악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맞다. 근데 이게 이분이 또 무대에서 하면 되게 시크하고 멋있는데 또 이제 사진 같은 거 올리잖아. 반전이 있구나. 그거는 너무 예뻐. 진짜 섹시한데 어떤 날은 진짜 미친 것 같고 얼굴이 계속 변하는 것 같아.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떤 날은 너무 청순해 보이고 어떤 날은 진짜 악랄해 보이고 이름이 뭐라고요? 로살리아. 로살리아? 찾아봐야겠다. 형 음악을 진짜 다양하게 듣는다. 그래? 이게 다야. 이거 뭔지 알아? 너가 쳤는데 모르는 거야? 와 형 나는 그때 아직 그때 그 테라스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나 사진 있어. 아 그립다 그때. 이렇게 기타를 연주하는 적재입니다. 야
생각해보면 이때 진짜 더웠다요. 우리 에어컨이 없었어.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역대 최악의 더위였어. 그러니까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더위가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럼 갑자기 찾아온 더위가 아, 그때 그랬었잖아. 갑자기 찾아온 더위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우통 벗고 다니고 막. 이제 이게 내 마지막 추억이다. 노래야. 이 노래는 뭐예요? 유영진의 너에게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리 코러스. 아, 형 밴드, 우리 밴드 코러스. 우리 밴드 코러스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 너무 좋아서 이게 잔잔한 음악인데도 내가 런닝머신에서 이 노래를 계속 들었어. 형 아는구나. 런닝머신 막 운동할 때 생각보다 잔잔한 노래들이 좋아. 좋더라고요. 집중이 생겨. 갑자기 순간 이 헬스장 안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이런 노래 들으면 갑자기 이입이 되면서 무게 쳐야 될 때도 집중이 잘 돼. 왜냐면 빨리 치고 노래 들어야 되거든. 형 무게도 쳐요? 아니 나는 이제는 안 치지. 아 이제 안 쳐요? 어, 예전에 이게 다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가자. 아, 너무 이해합니다. 너 운동해? 아니 하는데 근데 그 안 하는 거 같은데? 아니요. 형 어? 하네! 진짜요? 아, 하긴 하는데 난 아예 안 해 요즘에. 이게 나의 DNA에는 그런 운동 그런 게 없나 봐요. 이렇게 뭐야? 이런 게 발달되는 그런 게 없나 봐요. 너가 많이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많이 안 하는 것도 맞는데 이제 그러니까. 길이 막히는 곳으로 아, 여기가 강남. 우리가 벌써 강남까지 왔어요. 서울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솔직히. 왜? 내가 이 차 막히는 이 사람 많은 곳에서 여기서 내가 음악을 해야 되나? 나갈까? 작업실도 옮길까? 안 막히면 한 5분이면 될 거리를 30분, 1시간 걸려서 가야 되나? 맞아. 이 비싼 곳에서? 그래? 나의 얘기였습니다. 아니 나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 나 최근에 부산이랑 대구 쪽으로 갔는데 되게 뭐랄까 마음에 여유가 생길 것 같아.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 바다고 이런 것들도 좋고. 어쨌든 뭔가 음악하고 일을 하려면 또 서울로 들어오긴 해야 되는데 내 말이... 그게 문제. 아 근데 한강 보면서 달리다가 이거 오니까 느낌이 다르다. 그러게요. 한강 보면서 달리는 거 좋네.